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도형의 모양대로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있는 모양처럼 패턴을 만들고자 할 경우에는 왼쪽의 도구 툴박스에서 왼쪽 마우스를 길게 클릭을 해서 원형 도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Alt키와 Shift키를 같이 동시에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크기의 원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값은 없음으로 해준 상태에서 7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둥근 모양의 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단축키 P를 눌러서 펜툴을 선택한 다음에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7의 색상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선의 색상만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의 두께도 원하는 두께만큼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을 하나 더 복사를 해주기 위해서 Alt키와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Ctrl-D를 눌러서 직선을 여러 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직선을 모두 다 선택을 해서 단축키 Ctrl-G를 눌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 모양의 패스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원 모양에 겹치게끔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동그라미 모양 안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정돈이 있고 그 옆을 보게 되면 맨 뒤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Ctrl-7을 눌러줍니다. 자, 또는 상단 메뉴바에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클리핑 마스크에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됐는데 모양을 조금 더 수정해주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의 원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7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선 모양의 패스도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선의 색상도 여기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 모양도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상단 메뉴바에서 효과를 클릭하고 변형에서 아치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구부리는 정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70% 정도로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 변경도 해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선택 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선을 이동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되었다면 ESC키를 눌러서 완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의 도구 툴박스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Shift키와 Alt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선의 색상은 사용하지 않고 7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펜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7의 색상은 사용하지 않음으로 체크를 하고 선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선의 두께도 원하는 사이즈만큼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을 이렇게 복제를 해주기 위해서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Ctrl-D를 눌러서 여러 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하고 Ctrl-G를 눌러서 이렇게 사각형 쪽으로 선을 가져가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을 이 위에 있는 모양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단의 메뉴바에서 효과를 클릭하고 왜곡과 변형 부분을 보게 되면 지그재그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크기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선분별 일행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주기 위해서 이 선 모양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정돈,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과 선 모양을 모두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Ctrl 7을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세 번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의 도구 툴박스에서 사각형 도구를 길게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다각형 도구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옵션 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면의 개수를 3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칠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하고 팩의 색상은 따로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크기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런 나선형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왼쪽의 도구 툴박스에서 이 선 모양을 길게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나선형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나선형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선의 색상도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 나선형 모양을 맨 뒤로 보내줍니다. 이 상태에서 Ctrl 7을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의 색상을 변경해주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칠의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ESC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하트가 그려지는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원형 도구 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트를 그려주면 되는데, 하트를 그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회전을 시킨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해서 고정점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클릭 드래그로 내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있는 고정점을 선택을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이 고정점도 클릭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고정점은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트가 완성이 됐는데 Shift키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원하는 사이즈로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하트를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동그라미 있는 쪽으로 위치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하트를 동그라미를 따라서 둥글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자, 왼쪽 도구 툴박스에서 회전 툴을 선택을 하거나 단축키 R을 누른 다음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동그라미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바퀴가 360도인데 그 한 바퀴를 몇 도씩 나눌 건지 그 원하는 각도를 이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트를 30도씩 계속 복제해주기 위해서 단축키 Ctrl D를 계속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택 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은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트를 모두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단축키 Ctrl G를 눌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별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의 도구 툴 박스에서 사각형 툴을 길게 눌러서 아래쪽에 별 모양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뜨는 옵션 창에서 이 포인트를 5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이 5개가 있는 다각형이 그려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고정점의 패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만들어줘도 되지만,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별 모양 도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Shift키와 Alt키를 동시에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다시 한번 별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별의 색상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7의 색상은 따로 없음으로 선택을 하고 선의 색상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은 별을 하나를 더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작은 별은 선의 색상은 따로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 7의 색상만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작은 별을 이렇게 하트를 만든 것처럼 가운데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작은 별은 브러쉬 창으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브러쉬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 옵션 창에서 간격 부분에 200%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별 모양의 브러쉬가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큰 별을 선택을 하고 등록된 별 모양의 브러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큰 별을 따라서 작은 별들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크기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별 모양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서 여기에 적용이 된 브러쉬의 위치도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거나 브러쉬 패턴을 등록을 해서 원하는 도형의 모양대로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